안녕하세요. 오늘도 불꽃 다이어트 구중물 인사드립니다. 편집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섭을 넣는 영상을 슬로우 모션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임팩트 위치와 첫 번째 바운드 위치를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짧은 서브는 바운드 위치가 탁구대 중간쯤이고, 롱 서브 같은 경우는 바운드 위치가 본인과 가까운 위치에 맞아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법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, 첫 번째는 강하게 끊어서 임팩트 주는 방법과 두 번째, 볼을 최대한 라켓에 오래 머물게 해서 회전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 설명은 생략하고 첫 번째 방법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초보자들은 임팩트를 강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명치 부위 쪽을 때리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. 타격은 좀 있겠지만 결과만큼은 확실합니다. 이 연습 방법으로 임팩트가 좋아졌다면 점점 손목 사용을 늘려가면서 본인 몸 타격하는 것을 줄여가세요. 서브의 핵심은 임팩트와 첫 번째 바운드 위치입니다. 연습밖에 없습니다. 본인만의 좋은 서브 개발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.